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안녕하세요, 양컴의 양키짱입니다. 오늘은 순행 시스템 소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시스템은 리안리 511D 에보 XL 화이트 케이스에 조립되는 시스템으로 화이트 디자인의 시스템을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조립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PU를 장착하기 전에 CPU 소켓 가이드를 탈거를 해서 BCF 가이드를 조립을 하고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착할 CPU 같은 경우는 인텔 코어 i9 14900K 프로세서입니다. CPU를 장착을 하고 BCF 가이드로 CPU를 고정시켜줍니다. 우선 서멀그리스 먼저 도포를 해줍니다. 이렇게 토크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워터블럭을 조립을 해주고요. 그리고 램을 장착할 건데요. 램은 스킬 트라이던트 Z5 RGB 메모리고요. 화이트 메모리입니다. CL30에 6000MHz, 32기가 총 2개에서 64GB 메모리를 장착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SSD도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M.2 슬롯을 열어서 SSD는 SK 하이닉스 P41 플래티넘 메모리고요. 2TB의 SSD를 장착해 주겠습니다. 511D 에보 XL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조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라디에이터를 장착할 건데 라디를 장착하기 전에 손이 잘 안 들어가는 부분에 케이블들을 미리 꼽고 라디를 조립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꼽아주고 후면의 팬도 미리 조립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라디에이터도 조립해 줍니다. 전체 라디들은 EK 워터블록사의 화이트 라디로 조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라디 팬 같은 경우는 NGXT의 F120 코어 팬들로 조립이 되었습니다. 하단도 라디랑 팬은 동일하고 하단은 흡기로 세팅을 하고요. 측면도 라디와 팬은 동일하고 측면도 흡기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해 주겠습니다. 파워는 시소닉 포커스 1000W 골드 효율의 파워고요. 화이트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자, 이제 511D XL 전용 수로판, 전면 수로판을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이번엔 라이저 카드를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511D 에보 XL 전용 라이저 케이블이고요. 라이저 홀에 맞춰서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픽카드 워터블럭을 조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는 ASUS ROG STRIX RTX 4090 그래픽카드입니다. 이거를 이제 EK 워터블럭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블럭이 조립된 그래픽카드를 케이스에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관을 체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은 냉각수가 조금 특이한 냉각수를 고객님이 컬러를 선택을 하셔서 배관은 투명 배관으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배관 체결을 마무리해 줍니다.